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즐거운 기차 여행. 뽀로로와 크롱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쁠까요? 뽀로로랑 크롱은 또 늦잠을 자나 봐. 그런가? 어? 저기 온다. 안녕. 안녕. 그런데 에디는 아직 안 온 거야? 얘들아! 안녕! 에디, 그게 뭐야? 기차야. 오늘은 이걸 타고 여행 가보자. 모두들 타. 자,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고래다! 우와! 우와, 멋지다! 고래야, 안녕! 어? 갑자기 기차가 느려진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느라 그런 거야.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다시 돌아가. 어? 다리가 무너져버렸어. 집으로 가려면 다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밧줄밖에 없는데. 밧줄? 그래, 보비, 이쪽으로 와봐. 어? 여긴 왜? 나 좀 도와줄래? 응? 난 준비됐어. 하나, 둘, 셋! 건너왔어! 보비야, 어서 건너와! 응, 알았어. 양차, 양차. 어? 어? 으아! 보비야!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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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다행이야, 보비. 그런데 이제 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뽀롱뽀롱 마을이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정말?
그럼 내가 기차를 또 만들 테니까 다시 한번 갈까? 뭐? 난 그만 집에 가볼게. 나도 나도. 어? 어? 다 가버렸네. 친구들이 숲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얘들아,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만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친구들은 눈이 많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벌써 눈이 많이 쌓여서 걷는 것도 쉽지 않네요. 포피야! 더 못 가겠어! 크랑크랑! 우리 다리지! 얘들아! 이 목소리는... 얘들아! 얘들아! 이쪽으로 올라타. 고마워, 애기. 아이고. 그런데 이건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물론이지. 이 차의 성능을 한번 보여줄까? 좋아, 그럼 갑니다. 저가 빙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긴 위험한 곳인데. 봤지? 이 정도 문제 없다고. 봐, 눈도 그쳤어. 이런, 위험해요. 내가 길을 알아. 다행히 모두 무사히 포비의 집에 도착했어요. 재밌는 여행이었지. 뭐가 재밌...
에디. 위험했어. 정말 조심해야 해, 에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호비의 진정한 행운. 뽀로로와 친구들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우와! 나도 잡았다! 나도 잡았지! 나도! 나도! 내가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내가... 어? 우와! 벤티 진짜 많이 잡았구나! 그런가? 정말 좋겠다! 포비는 한 마리도 못 잡았네? 포비야, 내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래? 어? 아니야, 난 괜찮아. 빨리, 저기선 잘 잡힐 거야. 고마워, 패티. 빠이. 있었으면 네가 잡았을 텐데. 아니야, 패티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이번엔 썰매 샵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언덕에 모였어요. 썰매라면 바로 우리지. 이번엔 우리가 1등이라고. 1등이라고. 그렇게는 안 될걸? 아차! 잘하자. 오늘의 심판은 텅텅이에요. 바로 접니다. 그럼 이제 썰매 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우리가 1등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우리 오늘 운이 참 좋다. 아쉽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어째 운이 좋다 했더니 그 반대였나 봐. 나 때문인가?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내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내일 그리러 소풍 가지 않을래? 소풍? 그랜가? 재밌겠구나. 거기가 어딘데? 얼음 절벽 근처야.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래. 우리 집 앞에서 기차를 타고 가자. 그럼. 포비야, 힘내. 내일 물고기 많이 잡자. 그래, 내일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 뭐. 아침이 밝았어요. 애기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망가져 있더라고. 정말 이상하다. 왜 포비카만 망가진 거지? 포비는 역시 운이 없나 봐. 안 되겠다. 소풍은 다음에 가자. 그래. 아니야, 소풍 가도 돼. 나는 따로 배를 타고 갈게.
너만 배로 가면 미안하잖아. 괜찮아. 걱정 말고 가도 돼. 나도 금방 따라갈게. 정 그렇다면. 그럼 이따 봐. 내가 먼저 도착하면 고기를 다 잡아버릴지도 모르니 서두르라고. 고비는 배를 타기 위해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왔다. 아휴. 자. 아 참. 그물이 있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집에 가서 그물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어쩌죠?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나 즐거운 친구들도 얼음 절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귀여운 내 친구 배웅장이. 우린 괜찮겠지. 더 늦기 전에 어서 출발하자. 이상하다. 분명 여기 묶여 있었는데. 왜? 배가 왜 저기에? 왜 또 이런 일이? 고비는 계속되는 불운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좋아, 그냥 뛰어서 가자. 결국 호비는 약속 장소까지 뛰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얼음 절벽에 거의 다 왔어. 헤비야,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자. 알았어. 저런, 큰일 났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위험해요. 기차가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겠어. 바퀴가 껴서 꼼짝을 못 하겠어. 로즈가 이상해. 이상해. 한편 호비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휴, 친구들이 기다릴 텐데. 하지만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 다시 출발해야지. 힘들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안 되겠어. 로즈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안 돼. 신난다. 야구는 내가 최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럴 때 힘센 포비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포비는 배를 타고 가고 있을 텐데 이쪽으로 올 리 없잖아. 아, 그렇지. 어떡해! 다시 뒤로 밀리고 있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저런, 친구들이 위험해요.
이제 괜찮아. 모비. 자, 뚜뚜, 내가 당길 테니 앞으로 움직여봐. 응, 알았어. 정말 고마워, 보비. 네가 안 왔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에이, 뭘. 그런데 배를 타고 간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그물을 가지고 해변으로 돌아가는. 포비는 친구들에게 약속 장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비는 정말 끝까지 운이 없었구나.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왜? 그 덕분에 이렇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잖아. 오히려 난 더 기쁜걸. 뭐라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행운을 누린 포비에게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뽀로로가 위험해!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산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우와, 날씨 좋다.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스노우보드 타러 가야지. 날씨도 좋단 말이야, 크롱! 좋아, 그럼 나 혼자 타러 갈 거야. 뽀로로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지고 있군요. 어? 눈이 오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다 왔다. 우와, 높다. 이 정도는 돼야 재밌지. 날씨가 더 나빠졌어요. 바람이 더 세졌네. 뭐더요? 늦잠을 잔 크롱은 뽀로로를 따라 빨리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나빴지만 크롱은 뽀로로가 걱정돼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큰일이에요. 뽀로로가 산에 있을 텐데. 뭐? 뽀로로가 위험하다고? 그럼 어서 구하러 가야지. 아, 잠깐!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면 미끄러질 텐데 어쩌지? 크롱, 에디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올라갔는데 눈사태가 났대. 크롱크롱. 뭐? 뽀로로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뭐? 내가 바퀴 체인을 감아줄게.
됐어. 이거면 산을 오를 때도 안 미끄러울 거야. 우와, 좋은데? 그럼 이제 뽀로로를 구하러 가자. 크랑크랑. 애기, 나도 갈래. 나하고 크롱이 먼저 산으로 갈 테니까 로디 너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 응, 알았어. 출발!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를 구하러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에게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때 뽀로로는 이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눈 때문에 내려오느라 고생했네. 아, 보비 집에서 놀다 가야겠다. 자, 이번엔 내 차례지. 보비, 해리! 어? 패티도 있었네? 안녕. 어서 와, 뽀로로.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오느라 힘들었어. 너흰 뭐 하는 거야? 블록 쌓기 하고 있어. 놀이터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 나도 할래. 뽀로로! 뽀로로! 친구들은 뽀로로가 보비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뽀로로를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에는 없나 봐. 더 올라가 보자. 출발할게. 무슨 일이야, 뚜뚜? 뒷바퀴가 구덩이에 빠졌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체인도 감았는데. 너무 깊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밀어보자고. 셋 하면 미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왜 그래? 산에서 눈더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기로 피해야겠어.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지? 걱정 마. 친구들하고 로디가 곧 오겠지. 로디는 친구들을 찾으러 보비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이것만 놓으면 완성! 보비 안 돼! 뒤척이 하는 거야? 안 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다시 싸우면 됐지. 그런데 얘들아, 배고픈 것 같지 않니? 맞아. 루피가 샌드위치 먹으러 오라고 했었어.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보고 올게. 눈이 그쳤는데? 정말이야? 나가보자! 정말 눈이 그쳤네. 루피 집에도 갈 수 있겠어. 어서 가자, 얘들아. 보비, 해리. 아무도 없네. 패티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역시 루피 어리솜씨는 최고야. 맞아, 맞아, 맞아. 고마워.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놀이터 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 좋아. 패티야, 패티야, 패티야. 패티도 없네. 로디는 루피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어? 얘들아, 큰일 났어! 뽀로로가 위험해! 나
여기 있는데. 보로로, 산에 있던 거 아니야? 응, 아까 내려왔지. 크롱하고 에디는 보로로가 위험한 줄 알고 구하러 갔는데. 뭐? 뚜뚜와 친구들은 여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네요. 큰일이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크롱, 에디! 로디 목소리야! 크롱크롱! 얘들아, 어디 있니? 로디, 여기야! 저기 있다! 여기야! 얘들아! 뽀로로다! 크롱크롱! 로디가 뽀로로를 구했나 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여기야. 어서 자. 자. 괜찮아 뽀로로, 눈사태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산에서 내려왔어. 어디 있었냐고? 아, 보비네 집에서 놀았어. 블록 쌓기를 하는데 한참을 쌓은 탑을 보비가 재채기를 해서 무너뜨렸지 뭐야. 그리고 배고파져서 루피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 그런데 로디가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 네가 위험해진 줄 알고 오늘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혼자서 신나게 놀아? 미안, 몰랐어. 이리 와. 보로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 미안해. 보로로. 미안하다고. 그래도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뻤어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바람은 장난꾸러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언덕에서 연놀이를 하고 있네요. 역시 내연이 멋있어. 그보다 내연이 더 멋진데? 그럼 시합해볼까? 좋아! 얘들아! 안녕! 여기 들어섰구나! 연우야 이기고 있네? 어디? 저게 포비 언니구나! 에디 언니네! 멋있다! 연나 이기도 잘하네! 뭐 좀 그렇지. 좋아! 저건 뽀로로 연이다. 뽀로로 연도 멋있다. 당연히 멋있죠.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네 연이 내 연을 공격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있잖아.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정말? 뽀로로 뭐 하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럼 누가? 바람이야. 바람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서 그래. 또 시작이야. 뭐야? 난 길을 꼬여버렸어. 이런, 바람에 그만 연들이 날아가 버렸네요. 이번엔 루피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너무 멀리 날아갔어. 걱정 마, 루피야. 내가 가져다 줄게. 가져다 준다고? 위대한 에디, 로디, 맘바라밤. 다리를 늘리고, 발도 늘리고, 자, 간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이제 넘어가서 모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자, 하나, 둘.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큰 소리 빵빵 치다니. 내가 해볼게. 자, 하나, 둘, 하나. 범이야, 조심해. 네. 저렇게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고.
정말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언니 조심해 미안해 에디 미안한데 좀 뒤로 물러나 줄래? 보비 내가 구해줄게 에디 안 그래도 돼 아래를 봐 다행이다 자, 아참 이러면 이만하길 다행이야 다행이다 미안 잡았다 살았다 다행이다 다시 루피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루피의 특별한 캠핑.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괜찮아 애기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에디. 내가 괜히 쉬자고 했어.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역시 포비야. 뭘.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간다. 그럼 나도. 얘들아 괜찮아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으아!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어?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응.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사람들잖아.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이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응?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와, 사과다. 히차, 히차, 양차.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가?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크롱! 열매네? 우와,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 나도? 나도 먹을래. 맛있다.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맛있어.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안녕. 어서 와.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크롱! 크롱!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갑자기 배가! 왜 그래? 모르겠어. 배 아파! 나도!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뭐? 조심할걸.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큰일이네.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나도. 내가 다녀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정말?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네, 내가?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다행이다. 기도는 여기 놓고 가자. 가자.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직 멀었어? 기도는 안 봐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 조심할게. 나도. 그럼 이제 가보자.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없어.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지도를 보는 게 어때? 그럼 한번 볼까? 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에디, 빨리 좀 나와.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드디어 내 차례다. 잠깐만. 정말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걱정 마. 어? 지도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 짠. 우와, 다행이야.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찾았다. 아니네. 뚜뚜. 로디 잠깐만. 여긴 늪이야. 늪이라고?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꺼내줄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비가 와.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로디. 고마워. 움직인다. 거의 다 됐어.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아니야.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물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뚜뚜를 구해줘. 로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우와!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해볼게.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왜 안 되지?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위험해.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로디, 힘내.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로디! 또 어떡해? 변해라. 왜 안 되는 거야? 로디, 내가 갈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알았어. 변해라, 변해. 제발. 어서 잡아. 내가 구해줄게. 됐다. 이제 안심해. 괜찮아? 뚜뚜가 변신했어. 우와.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좋아. 자. 성공. 우리가 해냈다.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그래.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우리 왔어. 도비 여기. 고마워 로디. 맛있어. 이거 맛없어.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이제 배가 안 아파. 나도 나도. 고마워 얘들아. 다 벽시계 덕분이야. 맞아.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맞아 맞아. 셋 다 대단해. 그런가?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